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수본부장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네. 고주알 이거 엇박자 일부러 하신 거예요? 요새 약간 트롯이 대세라서? 아, 딴 생각하고 계셨죠? 아, 예, 딴 거 보다가 사실 이제 약간 박자 놓쳤는데 사실 그거 재밌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래요. 일부러 한 것처럼?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제가 그 뭐라 그러죠? 교수님하고 장본부장님하고 방송할 때와 팀장님하고 장본부장님하고 네. 방송할 때 장본부장님의 스탠스가 굉장히 달라지세요. 아, 아세요? 어, 처음 알았습니다. 팀장님하고 방송할 때 더 편하세요.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이 곧 돌아오시죠? 교수님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복귀 방송 하실 건데요. 네네. 복귀 방송 하고 나서 제가 안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진짜 우리가 항상 이제 교수님은 네. 장유유서 이제 어르신이니까 이제 어, 저보다 꽤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직 안 보신다고 모셔야, 네, 모셔야 될 분이요. 다시 보기로 다 보실 네. 텐데 네. 어쨌든 다음 주에 네. 장 부장님의 네. 그런 모습을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미주알 고주알에서는 어제도 잠깐 저희가 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자, 쇼퍼들의 축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데이가 이제 뭐냐? 그렇다면 이제 아마존 주주가 아니거나 아니면 직구를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팀장님, 프라임데이가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이 프라임데이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2015년 7월 15일이죠. 이 아마존 설립일 2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고무적인 게 이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정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프라임 회원들을 더욱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프라임 회원들에 한정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2014년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더 큰 흥행을 해서요. 결국에는 네,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훨씬 더 큰 매출을 이뤘고 보시면 3,440만 개, 즉 3,500만 개 정도의 이런 물량이 나갔다. 초당 뭐 400개 정도 물량이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저기 보니까 July 15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7월에 그 독립기념일 기념해서 그때 한번 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원래 약간 미국 가면 독립기념일 앞뒤로 해가지고 할인 많이 하거든요. 미국은 참 좋은 게 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정가에 뭐 물건을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아, 정가예요? 예, 사고 나면 뒤돌아서면 세일해요. 우리 홈쇼핑 뭐 주문하면은 며칠 있다가 한 10% 20% 온라인에서 할인은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미국도 백화점 가서 제값에 물건 사면은 그건 정말 그야말로 호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혹시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네. 7월과 8월에 보통 했는데요. 그때 네. 약간 매출이 안 좋았대요. 그때 이제 여행 가죠. 여행 가니까 안 좋아서 그때 한번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번 했는데 네. 올해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돼서 10월에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잘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정말 잘 나오지 않을까 매출이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됐지만 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게 근데 네. 아마존 프라임 회원 한정이잖아요. 얼마예요, 연회비가? 119달러죠. 119달러면은 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 원? 13, 4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 뭐 아니면 뭐 음원 같은 거 볼 수 있고 아마존 프라임 영상 같은 거에 할 수 있고 사진도 업로드 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기만은 딱 에코시스템 갖춰져 있습니다. 아, 저희 혹시 와이프도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죠. 와이프 하고 있는데 되게 많 기능이 너무 많아갖고요. 네. 셀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걸 얘기하면 제가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이 네. 그 8월에 인도에서 똑같이 했거든요. 아마존 프라임 행사를 네네. 했는데 이틀 만에 100만 명이 가입했대요. 100만 명? 100만 명. 와. 엄청나죠. 근데 문제는 비슷해요? 예, 그 똑같은 혜택을 줬는데 가격이? 문제는 뭐냐면 네. 현재 북미에서는 119달러인데 거기는 13.3달러. 너무 싸네요. 그 정도의 물가를 아니 10분의 1이에요? 예, 그 정도인데 거기가 그 정도 물가니까. 아, 유튜브도 인도가 좀 싸요. 예, 싸죠.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가입했는데 전 이거 하면서 왜 한국은 안 들어올까? 혼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네.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아까 오면서 얘기했지만 왜 안 들어올까? 전 그게 굉장히 안 들어와도 알아서 잘 사니까. 아, 해외로 직구로? 해외 이렇게 배송 구매 대행제 해가지고 알아서 잘 사니까 굳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는 정말 작지만 강한 민족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시장의 파이가 그렇게 파이가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우리의 그 구매력을 네, 무시하는 조사가 아닌가 싶고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네. 말아서 잘 돌려서 사시니까 하시니까. 네, 이게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지금도 파이팅 넘치게 지금 아마 우회적으로 다 사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대감을 주주로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팀장님? 네, 저희 리얼 리테일 미낫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조사에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일단 이 홀리데이 시즌에 66%의 구매자들이 평소에 구매하던 것보다 더 많이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죠. 뭐 당연히 저렴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존이 이 사이버 먼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굉장히 구매력을 이 총알을 장전을 하고 다들 기다같이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아마 4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4분기 10월, 11월, 12월의 매출이 난리 날 것 같아요. 10월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있죠. 11월에는 뭐 블랙 뭐 사이버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뭐 쭉 이어지니까 난리 나겠네요. 예, 끝에 있다가 매출 보여드리는 매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요. 4분기 꽃이 올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4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식도 그때 매수하면 상당히 이익이 납니다. 실제. 지금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프라임 아니고 프라임 피죠. 프라임데이의 매출이 지금 쭉 추이를 보니까 엄청 또 그 파이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추이를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보시면 지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억 달러 규모였던 이런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이 100억 달러 가까운 10배. 네, 10배 가까운 그런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5년 최초의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뭐 3,500만 개 물건이 팔렸다고 했는데 이번에 2019년만 하더라도 1억 7,500만 개. 5배 이상의 물량이 이렇게 동이 난 거죠. 그만큼 매년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있어서 굉장히 구매력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 매출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 물론 싸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물건인데 저렴하게 할인을 해서 좀 몰아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미국의 그런 사이버 먼데이나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할 때 오히려 역직구로 해서 그런 뭐 TV 이런 거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저렴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할인 안 하는데 삼성 막 이런 게 아마존에서 엄청 싸게 팔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인을 하면 뭐가 제일 많이 팔리는지 궁금해요. 그 순위를 그렇죠. 또 준비하셨죠? 예, 준비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치고요. 실제 이번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위에 게임기? 마스크. 아, 마스크도 할인해서 팔까요? 손세대문제. 아, 그건 모르겠네. 네.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존 매출의 10%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관련 용품입니다. 아, 지금은? 예, 마스크, 손소독제. 뭐 휴지 같은 것들 다 근데 휴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휴지를 막 사재기 갖고 휴지의 그 펄프가 마스크 그 소재 비슷해서 아, 이렇게 그렇게, 마르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일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과거치를 보시게 되면 21등부터 30위까지 보시면 게임 의자, 그다음에 애플워치, 모니터, 이어버즈, 그다음에 PS4는 플레이스테이션 4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알렉사, 페이퍼 타월, 그다음에 데스크, 오피스 체어, 그다음 링 도어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쓰이는 물건인데 집에서 쓰는 거. 예, 그렇죠. 약간 좀 흥미로운 것은 플레이스테이션 4가 25위에 들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과거는 그렇지만 프라임 데이 때는 가장 많이 팔릴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게임기 예, 많이 하잖아요. 게임 유가 그때 많이 사는 거죠. 근데 봤더니 가격이요. 가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가격. 이 옆에가 가격이죠. 이 가격입니까 혹시? 가격이 아닌데? 가격이 판매량이구나. 판매량. 판매량인데 이 가격이 30만 원 아니고 가격이 이게 하죠? 보통 50만 원에 100만 원까지 하는 사이기 때문에 게임기 그러니까 이제 곧대 사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25위에 랭크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 보니까 30위에 링 도어벨 이게 가장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다 지어서 사니까 근데 여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링 도어벨을 따로 구입하진 않잖아요. 저희는 안 사죠. 뭐
설치돼 있으니까. 예. 어, 그럼 이어서 이제 22건 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IT 관련해서가 굉장히 많네요. 예, 킨들이 좀 많이 팔렸고요. 킨들 네.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쓰는 그거니까 네네. 보시면 되고요. TV 그다음에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가 진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걸로 많이 급등한 걸로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엄청 좋아요. 한국 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써요. 예, 네, 저는 안 씁니다 일단. 한창 정말 난리였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이제 에어프라이어가 맨 처음에 나온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네. 어딘지 아세요? 그 필립스. 필립스. 필립스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먼저 그게 에어프라이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IT 쪽에서 얼리 어댑터인 친구네 집에 그게 있었는데 난 대체 이거를 뭐해 먹지? 근데 걘 그때 당시에 그 있잖아요. 네. 공룡 모양의 그 치킨, 용말 치킨 뭐 이런 거 이런 거 구워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군밤 구워 먹으면 정말 최고예요. 네. 군밤. 사세요 하나. 요새는 한 4, 5만 원이면 사요. 네. 한 4, 5만 원 정도면 네, 엄청 싸졌어요. 예. 저는 이제 그게 약간의 기분에 네.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나오는 줄 오해했어요. 처음에 안 산 이유가 뭔가 공기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나오는 어떤 전자파가 네네. 안 좋을까 봐 안 샀는데 그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나중에 한번 네. 구매해 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쭉 보시면 예, 15위에 로쿠가 있는 로쿠는 아시겠지만 셋톱박스 회사인데 이게 의외에 많이 팔리고 있는 이게 딱 장착하는 순간에 모든 TV에 모든 채널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화장지가 토일렛 페이퍼가 일단은 16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드라이브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17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SD카드. 실제 그 저희가 아는 사람도 그렇지만 보통 하드를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미국에서 보게 되면. 하드를 들고 다닌다고요? 예, 하드를 따로 용량을 갖춘 다음에 앉으면 꽂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조그맣게 가지고 다니는 USB. 그 아, USB 말고 좀 더 큰 거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장하드. 외장하드. 그런 거. 네. 그런 걸 가방에 꼭 갖고 다니면서 앉으면 꽂아서 자기가 보통 업무 그런 거 하고 자기 게임, 정보에 예, 대해서 예, 그렇게 딱 좀, 가지고 다니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SD카드까지도 많이 팔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외장하드가 이제 노트북을 쓸 때는 사실 노트북 자체가 워낙에 그 하드의 용량이 적잖아요. 적죠. 그래서 네. 이제 가지고 다니곤 하는데 미국 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또 더 일상화됐다라는 게 여기 또 순위에서도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드디어 10위권 내로 이제 올라가 볼 텐데 뭐 다 10위부터 볼게요. 예. 10위부터는 핏빛인데요. 아시겠지만 핏빛이 지금 원래 구글에 인수가 됐는데 핏빛이 아직까지는 구글이 인수를 완료하지 않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좀 물 건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핏빛을 뭐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혹시 아시는 모르십니까? 핏빛? 운동할 핏빛, 때. 그쵸. 애플워치 같은 어떤 그런 건데요. 우리의 심장 박동 같은 걸 다 체크해 주는 그런 회사인데 애플워치랑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핏빛이 왜 이게 안 됐냐면 핏빛 같은 거는 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막 팔려요. 근데 그 하나만 그 중국에 넘어가면 다음날 복제품이 수십 개가 나올 정도로 이런 것들은 많이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 안 팔리는 건 어쨌거나 10위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SSD가 역시 드라이브 일종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성능이 향상된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삽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아이패드가 6위에 있고요. 파이어 스틱이 뭐예요? 파이어 스틱? 폭죽? 놀이 하는 거? 일렉트로닉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파이어 스틱.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무선 이어폰. 네. 그다음에 있고요. 헤드폰도 있고 에어팟, 랩탑. 그다음에 1등이 닌텐도. 닌텐도 워치가 뽑혔습니다. 닌텐도 워치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아마 가장 많이 팔린 거에 1, 2위를 하지 않을까. 닌텐도 스위치 네. 이것도 게임기인 거죠? 그렇죠. 아니, 똑같이 게임이죠. 네. 콘솔 게임인데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닌텐도가 의외의 어떤 이게 매출을 올리는 그 분야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저보다 젊은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파이어스틱이 지금 뭐라고 아마존 TV 관련해서의 셋톱박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맞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셋톱박스 얘기했었고 로쿠? 로쿠는 로쿠 자체 브랜드고요. 네. 그다음에 파이어스틱이 만약에 이 자체 브랜드라고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렉사 이런 비슷한 거라고 하네요. 지금 알렉사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프라임데이 하면은 패션 쪽 아이템들이나 뭐 정말 싸게 파는 그런 브랜드 제품을 많이 사는데 역시나 전자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 걸 보니까 저는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IT 기기를 할인을 많이 하는 걸 보면 마진율이 엄청 큰가 보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닌텐도 같은 걸 미리 점 찍어 놓고 네. 일단 봤다가 가게 할인할 때 사는 어떤 그런 네.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류 같은 것들은 사실은 매입하면 보통 잘 안 맞잖아요. 반품도 해야 되고
그렇죠. 애매한 보니, 옷들이 예, 가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것보다는 이미 규격화된 제품을 쌀 때 구매하는 그런 특성을 네. 보였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면에서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제 프라임데이 때 구매 선호도가 높은 품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도자기 같은 건 뭐죠? 이게 알렉사죠. 아, 이게 알, 그 예, 알렉사예요? 예, 알렉사 블루는 다유잖아요. 네. AI인데 사실 알렉사가 의외로 많이 팔리는 건데 알렉사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이한 교수님 쓰고 계시는데 아, 집에서 정말 유용하대요. 예, 뭐 아. 물어보면 하고 하는데 특히 영어 공부할 상당히 도움이 된답니다. 왜냐면 발음이 물어봐도 되니까? 발음이 이게 우리 약간 안 좋은 발음이 얘가 인식 못하기 때문에 네. 많이 혀를 굴려야지만 된다고 해서 영어 공부에 상당히 아, 농담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TV 네. 프로그램에 그 뉴욕에서 하시는 서민정 씨가 요 알렉사를 네. 엄청 부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영어로 네. 이제 네.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네. 못 알아듣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토론토 가면 토론토라고 하면 뭐라 이해 못 하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토라노라고. 그렇죠? 토라노. 토라노? 토라노. 예. 토라노. 그러니까 의외. 이거 아니 그 김이 허리 굴리는 어떤 그런 발음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 그래. 도움이 되는 어떤 알렉사 기능이 일단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전자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 가전 용품, 그다음에 미디어,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 그다음에 네. 의류가 올라와 있고요. 음식까지 해서 팔리고 있는데 역시 전자제품이 많이 팔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이번에는 의류도 아니 전자제품도 전자제품이지만 여기 푸드가 있잖아요. 약간 그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푸드 관련해서 뭐 밀키트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관련해서 기업들이 과연 매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요거 이제 끝나고 나서 아마 기사들로 많이 나올 테니까 네,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아마존이 프라임데이로 매출을 빵빵하게 올리는 걸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 들도 비슷한 걸 한다면서요. 이게 이제 어떤 전략이냐면 네. 그 펩시콜라의 전략이거든요. 펩시콜라. 무조건 1등 옆에 가자. 아, 2등 펩시가 가는 거죠? 펩시가 그걸로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 옆에만 있으면 주목을 받는다. 네. 광고 따로 할 필요 없다. 하면서 일단은 월마트가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베스트바이, 타겟, 웨이퍼까지 홈디포까지 거의 비슷한 기간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들 기업보다는 두 개의 기업이 일단 제가 가장 수혜자라고 좀 보거든요. 어떤 기업이에요? 네. 이들을 배송하는 페이팔. 아 이들을 배송하는 뭐 베스트 이들을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페덱스하고 UPS. 페덱스, 예. 지금 UPS. 그쪽이 물량이 장난 아니게 몰려온다고 지금 아주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왔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월마트, 베스트바이 같은 이런 제품들을 네. 자체 배송도 하지만 일부는 대부분 다 거기 맡기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배송이 증가하면서 의외의 어떤 그런 배송 업체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런 온라인 관련해서 엄청나게 뭐 매출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택배 관련된 기업 또 한 번 더 가서 택배 종이 만드는 기업 뭐 이렇게까지 수위가 그렇죠. 퍼지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비롯해서 요 10월 달에 뭐 월마트든 타겟이든 다양한 기업들이 할인 대폭의 할인 행사를 하면서 또 이런 배송을 해주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 페덱스 요거를 할 때 제가 어제도 밤에 얘기하니까 어떤 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마존이 잘 나가는데 굳이 같은 기간에서 월마트가 왜 그런 승부를 하고 있냐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아마존에서 이를 물을 판다고 그러면 이 네. 물을 똑같은 기간 안에 하는 행사할 때 더 싸게 파는 게 있나 싶어서 검색을 더 많이 한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월마트가 싸게 걸 수 있으면 네. 거기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예, 구매력을 폭발시키는 어떤 그런 요인 때문에 같은 날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리고 네. 품목별로 예. 정말 약간씩 가격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리고 어떨 때는 네, 내가 거기 회원의 뭔가 혜택으로 할인을 더 받게 될 수도 있고 배송은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사바사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포장 자체를 1 플러스 1도 있고 2 플러스 1도 있고 그다음에 그쵸. 포장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각자 제품이 다르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들 업체의 물건도 팔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쁘겠네요. 바쁘죠. 우리 저 관련해서 쇼핑하시는 그 지인분도 가득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미 뭐 저한테 적어준 한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뭘 고민하세요. 그냥 좀 사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오늘까지라서. 예. 알겠습니다. 예. 프라임데이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과 매출을 얼마나 올리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트를 좀 봐야죠. 매출과 네. 지금 주당 수익 네. 차트 주변.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라색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라색이 매출인데요. 보시면 3천원 올라갔다 계속 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바로 4분기 매출이기 때문에 역시 주가 올라가는 해는 분기는 가장 4분기가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EPS 역시 붉은색인데 제가 이걸 따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모르는 기업을 해도 올라가는 매출이 뚜렷하고 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들 기업 무조건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그쵸.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은 HTS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키움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영문 글로벌을 통해서 주당 순이익과 매출 관련해서 한꺼번에 또 보실 수 있는 차트 여러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시장의 오늘 밤 체크 포인트 뭐 볼까요? 예, 오늘 일단 실적이 중요한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쭉 나오는데 어제 항공주 아 저기 은행주가 조금 주식이 좀 안 좋았어요. 어제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은행주에 대한 전망치가 떨어지면서 안 좋았는데 네. 오늘 어떨지 좀 유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어제 빠진 이유는 백신이 또 실패가 되면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꺾였기 때문에 약간 주식이 조금 더 힘을 좀 조정받지 않을까 싶어서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나머지 은행주에 따라서 주식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백신 이슈 관련해서는 시장이 이제 안 좋으려면 그 이슈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많이 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오늘은 뭐 이제 앞으로는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유한 혹은 이제 앞으로 관심 가져볼 종목들 실적 발표 시즌에 잘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US 스탁 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로 사명을 바꿀 네. 서비스 관련해서 오늘의 종목 발굴은 아마존. 네, 맞습니다. 아마존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일부터 정식으로 이름이 네. 이주미로 바뀝니다. 네, 네. 이주미로 받으시면 이게 뭐지라고 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바뀌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을 저희가 3번, 4번 중복을 해서 발굴했지만 미주미를 뭘 믿고 하겠냐라고 하신 분들 위해서 지금 우리 그 영문을 가시면 이 목표 주가를 보여주는 차트가 있어요. 네. 목표 주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갈 때까지만 보유 한번 해보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면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일단은 영어문 글로벌 쓰시고 미주미까지 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깨알같이 앞광고 시간까지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위주알고자리 시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